자, 95페이지 4번이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그럼 일단 이 참수 그래프를 대충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얘는 두근이 1과 9잖아요. 그러니까 X-1, X-9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데 앞에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와 똑같은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FX라고 식을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도 대충 알 수 있어. 사실은 1과 9 사이의 중점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9, 그러니까 5네요. 아닌가? 얘네 딱 중점이 몇이니? 1과 9 사이 5가 아닌가 본데. 4.5? 여기까지 8칸이잖아요. 맞죠? 8칸이니까 중간이니까 4칸만 가면 되니까 5 맞아. 5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아무튼 간에. 근데, fx가 0보다 크고 fx-4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 3군요. 그럼 얘는 평행이동식이니까 얘를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일단 x fx-4는 이거는 이걸 몇으로 옮기라는 소리야? 이걸 4칸 옮기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축이 여기에 4, 여기 4, 아니 여기 5만큼 축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긴 4칸, 4칸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 전체 그래프를 4칸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요 자리로 오고 9는 여기서 4칸 간 13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fx는 0보다 크고 이 그래프는 0보다 크고 이 그래프는 0보다 작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x-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의 범위가 되겠어요. x 이 범위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건요 x는 9보다 크면 되겠죠. x는 9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범위를 합치면 x는 9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10, 11, 12, 13 이렇게 되니까 46이 나오겠네요.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 옮긴 거에 그리고 원래가 어느 거 큰 범위 두 가지로 해서 합치시면 되겠어요.